8월 두 번째 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신통할 탄핵 열차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김남기 박사님. 자, 민주당 이 전당대회가 이번 주로 이 마지막으로 이 막을 내립니다. 이 현재까지 순위와 그리고 최종 전망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주차까지 누계에서 김민석, 정봉주 후보가 1,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김병주, 한준호 후보가 뒤를 이어서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는 여자 후보 중에서만 가능한데요. 지금 이현주 후보와 전현희 후보가 5, 6위를 차지하면서 초박빙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울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남았고, ARS 투표, 그리고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은데. 아직까지는 절반 정도만 지금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 득표율은 대체로 전국 득표율과 유사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론조사의 경우는 지난주에 조사한 여론조사 꽃 결과를 제가 이제 반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투표는 여러 데이터를 참고해서 제가 추정을 해 봤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래서 예상 결과는 기존의 순위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대의원 득표 있죠? 네. 근데 가장 관심사인 5위는 지금 그 사실상 그 대의원 투표에서 결정 그렇죠. 날 네. 걸로 보입니다. 누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까? 대의원에서는 지금 전현희 후보가 다소 유리할 걸로 여성 후보 보입니다. 중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김남기 박사님, 이 정봉주 후보의 발언 파문이 이 당내에서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석에서 한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이제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 이게 더 문제를 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최근 김두관 후보의 발언도 그렇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서 이제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 탈환을 위한 뭐 승부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이 당내 갈등을 만들고 당원들을 향해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민주당 전당대회 이 후보들끼리 서로 물고 뜯던 이 국민의힘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자꾸 이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했던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좀 본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이 8.15 광복절입니다. 정가에서는 광복절 특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또 말도 많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여권 내이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 김남기 박사님, 한동훈이 왜이경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을까요? 이거 좀 궁금합니다. 본인이 이제 법무장관 시절에 사면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복권에는 반대하는 게좀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이제 사면과 복권은 거의 이제 한 세트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아마 총선을 앞둔 시기라서 복권을 뭐좀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여권 인사들과 비교하면 좀 너무 인색한 처사라고 봅니다. 한동훈이 유독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만 이제 반대하는 걸 보면 우선은 아마 지지층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잠재적인 대권 주자인데요. 좀 젊고 스마트한 이미지가 뭐 자신의 이미지와 좀 겹친다고 생각을 한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라고 하더니 참.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복권 카드 흘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참 김경수 지사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이것도 보십니까? 뭐 복권이 되면 일단 뭐 출마가 자유로워지니까요. 당연히 이제 선출직 출마를 고민을 하겠죠. 김경수 지사가 이제 경남지사 재임 시절에 뭐 인기가 좀 높은 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에 뭐 경남지사 후보로도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중앙 정치를 하려면 아마 보궐선거를 통해서 복귀를 시도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청와대 비서관 경력과 국회의원 2년, 네. 그리고 광역단체장 3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대선 경선 뭐 참여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를 넘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좀 뭐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이 정치 얘기랑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면서 결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뭐 엊그제 끝난 이 파리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따서 기대 이상의 이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대회 마지막에 터진 이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이 축제 분위기가 조금 가시긴 했습니다. 이 문체부가 진상조사에 나서고 윤석열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번 기회에 체육행정 전반에 관해 뭐 점검을 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가 된 배구협회 같은 종목단체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까지도 사실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9년에도 문체부의 요청으로 국가대표 선수 관리 또 운영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일부 단체에서는 문제가 이제 드러나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반면에 어떤 종목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고발이 돼서 뭐 2년 동안이나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협회는 뭐 선수가 뭐 그러니까 협회는 물론이고 선수들까지 그 피해가 이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감시 감독이 필요한 단체도 많겠지만 반대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체육단체가 그렇죠. 네. 훨씬 많습니다. 저 양궁협회를 예로 들어서 이제 체육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기업이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팬 수가 25억 명으로 축구에 이은 세계 2대 스포츠로 알려진 크리켓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에 삼성, LG,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는 수백억씩 수백 수천억을 쓰면서도 정작 실업팀 하나도 없는 이제 국내에는 이런 한 푼 뭐 후원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스포츠 마케팅 이제 효과로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선의로 이렇게 지원만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말이면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종목단체의 회장 선거가 일제히 치러집니다. 체육계의 대부분 임기가 4년입니다. 이기영 현 대한체육회장이 윤석열 정부와 대립해서 뭐 좀 불편한 관계라는 것은 이미 널리 그렇죠. 알려진 사실인데요. 체육계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지만 한편으로 윤석열 정권이 사정기관을 앞세워서 체육계까지 또 장악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손을 안 뻗은 데가 없군요. 따라서 국회에서도 이 체육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김남기 박사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 작년 7월에서 9월 통신기록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자,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신기록 고정 기간이 1년인데요. 예, 그나마 다행히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02-800-7070 인 것, 이 번호도 이제 기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통화 내용 뭐 녹취록은 아니고 통신기록이기 때문에 누구랑 전화만 했는지 예,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외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전당대회와 올림픽으로 잠시 윤석열 탄핵의 열기가 뭐 식어 보이기는 하는데 탄핵 열차는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와 탄핵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당 지지율 살펴볼까요? 네. 네 이번 주에도 이제 한국갤럽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지금 2주 전 조사인데요. 리얼미터는 1% 포인트 차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은 전화면접 39.2대 29.1, ARS는 44대 32로 10% 이상 이제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직무 평가와 탄핵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죠. 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이번 주 역시 큰 변화가 없습니다.
탄핵 지수는 GR 지수 2.2, 꽃 지수도 2점입니다. 네. 탄핵 여론조사가 요즘 없잖아요. 탄핵 여론조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짧지만 그리고 핵심 있는 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알 내일 광복절 방송합니다. 내일 광복절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광복절 아침에 여러분들 힘차게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